왔어. 쏘가리 한 마리 나옵니다. 아, 툭! 쏘가리 전형적인 입질. 개척의 무늬가 정말 고르고 아주 잘 자란 개체입니다. 합천호에서 만난 멋진 쏘가리입니다. 바다로 간 쏘가리! 아, 멋집니다. 기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다로 간 쏘가리 진행자 이찬복입니다. 오늘도 쏘가리 낚시하러 나와봤습니다. 지난번에는 중부권 대형 호수인 충주호에서 월동 준비하는 쏘가리들 노리고 낚시해봤는데요. 오늘 나와있는 곳은 남부권의 또 강자죠. 남부권의 대형 호수인 합천호에 나왔습니다. 합천호에서 쏘가리 노리고 낚시할 텐데요. 합천호는 아무래도 충주호보다는 자원면에서는 조금 유리하고 또 댐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해서 낚시하기가 좀 쉬운 그런 호수라고 생각해서 합천호 오늘 나와봤습니다. 뭐 패턴은 지난주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볼류대 2.5m, 2m 노리고 미노우로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볼 거고요. 수중 능선들 노리고 좀 오늘도 빠르게 이동하면서 쏘가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천호에서 쏘가리 벨리피싱 출발합니다. 지류권 홈통 안에서 밸리를 띄워서 노져서 한 1km 정도를 나왔습니다. 본류권 합쳐지는 합수자리에 지금 와 있고요. 본류권 상류, 본류권 하류입니다. 바람은 거의 없는데 약간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뒷바람 해서 캐스팅 거리 확보하면서 본류권 상류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수중 능선 그리고 튀어나와 있는 곶부리들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합니다. 왔어. 쏘가리. 쏘가리 한 마리 나옵니다. 아, 툭! 쏘가리 전형적인 입질. 자, 어우. 콕콕콕콕한 쏘가리 입질. 참 좋습니다. 30이 조금 넘는 쏘가리 한 마리. 자, 오우. 사이즈 좋아요. 괜찮아요. 첫 쏘가리 치고는 아주 좋습니다. 참 잘 먹어서 체형이 너무 좋네요. 눈으로 마킹을 해놓고 살짝 빠져나가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수량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던 수중 능선을 찾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고 또 바람이 좀 새벽에 좀 불었나 봐요. 뻘물이 살짝 들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5m권, 2m권에서 2.5m권 수중 능선이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캐스팅해서 쭉 리트리브 하니까 입질 한번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바로 밑에서 물어서 배를 조금 빼서 그 자리를 다시 집어넣었더니 툭 하고 입질을 해줍니다. 약간 뻘물이 있어서 약간 하얀 느낌? 네. 쏘가리가 약간 채색이 허해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체형 참 좋습니다. 이쁜 쏘가리 다시 바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동 잘하고 또 만나자. 하면 그냥 포인트로 흘러 들어가면서
내 포인트를 내가 지키지 못하고 깨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훅셋이 되면 너무 고기에 부하를 걸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제가 노리고 있는 그 능선이 잘 확인이 안 되고 대체적으로 지금 던지고 있는데 일단은 좀 비워놨다가 딴 데로 옮겼다가 비워놓고 뭐 오후 시간대 한 번 더 들어와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구역에 들어와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는 뭐 약간 직벽처럼 보이긴 하는데 지난번 충주댐에서 하고 마찬가지로 직벽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곱부리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곱부리 끝 노리고 낚시할 겁니다. 수심은 깊고요. 수심은 깊은데 대체적으로 쏘가리들이 그렇게 깊은 수심까지는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드렸던 2에서 3m권, 2.5m 정도 이렇게 노리고 저 직벽 끝까지 쭉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쏘가리. 쏘가리, 쏘가리. 아, 좋다. 역시 곱부리 끝에. 다 빠져나가겠습니다. 수심이 깊기 때문에 많이 쳐다가도 어우 끝바늘에 걸려가지고 아슬아슬합니다. 사이즈 좋다. 아우 미칠 것 같아. 아우 좋아. 아, 30 중반 이상. 예, 40은 채 안 되는데 괜찮은 녀석 한 마리가 곱부리 끝에서 툭 하고 무는 걸 봤어요. 제가 이동하면서 이렇게 물속 들여다보면서 천천히 끄는데 뭐가 번쩍하면서 제 민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쿡쿡쿡 하는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댐에서 와, 체형이 월동 준비하면서 잔뜩 먹고 좀 건강한, 아주 건강한 그런 개체입니다. 배 쪽에 무늬가 정말 고르고 아주 잘 자란 개체입니다. 등지느러 이렇게 보시면 이게 펴져 있을 땐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엇갈려 있으면서 접으면 고양이 발톱처럼 아주 잘 숨겨지는 그런 등지느러미입니다. 이런 녀석들이 우리 강에 살고 있습니다. 이야, 멋있습니다. 지난번 충주댐에서는 충주호에서는 가능성은 보였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으면서 낚시를 쏘가리를 못 만났는데 이번엔 그래도 낚시 시작하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계속 입질 받고 또 이렇게 사이즈 좋고 예쁜 쏘가리 만나고 있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아직까지는 남쪽 호수 합천댐에 있는 이 호수에서는 쏘가리들은 깊이 들어가지 않고 먹이 활동할 만한 그런 자리에 붙어서 활발하게 월동 준비하면서 먹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멋있습니다. 아, 이 손의 느낌하고 정말 멋있습니다. 가을날 합천호에서 만난 멋진 쏘가리입니다. 바다로 간 쏘가리! 아, 멋집니다. 기분 좋습니다. 자, 갑니다. 오. 힘이 붙어서, 쏘가리 힘이 붙어서 깊은 곳에서도 끌어내기도 하지만
또 힘이 붙어서 돌아가는 모습도 정말 힘찹니다. 네, 잠깐 쉬면서 오늘 사용하는 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드는 쏘가리 미노 전용대 5.8피트짜리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수면하고 내가 낚시할 때 벨리보팅 할 때 웨이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낚시할 때 수면하고 내 손에 타점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로드 길이가 짧아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5.8피트짜리 로드를 챙겨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닙이 긴 미노우를 깊이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견인력이 좀 필요해서 지난번에는 1000번을 썼고 오늘은 2000번 스피닝리를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2000번으로 아무래도 수풀 크기가 좀 있다 보니까 똑같은 릴링 속도라도 끌고 오는 힘들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세죠. 그래서 2000번으로 챙겨가지고 왔고요. 라인은 06호 합사 원줄이고요. 목줄은 8LB 모노라인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호수 댐에서의 곱부리와 수중능선은 쏘가리 낚시의 대표적인 포인트입니다. 오늘도 낚시를 해봤지만 뭐 여지없이 변함없이 곱부리 끝 수중능선에서 쏘가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저녁 피딩에는 몇 마리 더 나올 거로 예상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도 그렇고 늦가을도 그렇고 이 쏘가리들은 곱부리나 수중능선을 많이 벗어나진 않고 뭐 홈통이나 안쪽 곰통 안쪽까지 들어오지는 않는데 대체적으로 곱부리 낚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시즌에 따라서 곱부리의 수심을 지금은 2에서 2.5m, 3m까지 노리고 깊이 좀 낚시하고 있습니다. 마리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있을 자리에는 있으면서 아주 미약하게는 입질을 꼬박꼬박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쓰는 미노우는 지난주하고 같은 미노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장비 밸런스는 조금 더 하드하게 바꿨습니다. 로드 길이는 똑같지만 로드의 휨새는 한 단계 정도 더 뻣뻣한 로드 그리고 릴도 1000번에서 2000번으로 견인력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잠심까지 좀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로드를 좀 더 뻣뻣하게 그리고 스피닝리를 조금 더 크게 하는 그런 약간의 변화를 좀 가져온 그런 장비입니다. 자, 오늘 오후 낚시 또 즐겁게 또 큰 쏘가리 노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출발합니다. 아, 참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참 좋습니다. 고요한 물가에 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스스로도 대견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예. 하던 낚시 마저 이어서 직벽 곱부리들 쭉 살펴보면서 쏘가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쏘가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벽 밑에 와 있으면 정말 와, 이 자연들이, 이 나무들, 절벽들이 막 내 쪽으로 쏟아지는 것 같아. 워킹으로는 절대 접근하기 힘든 자리들,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힘든 자리들인데, 이렇게 오면 좀 만끽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상하게 합천호에도 배스가 상당히 많은데, 배스를 볼 수가 없어요. 치어들 요만한 거는 한두 마리씩 돌아다니긴 하는데, 배스는 없네요. 뭐 제 느낌에는 입질. 제 느낌에는 뭐 배스들은 좀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셜로우로 좀 올라타서 셜로우 안쪽 홈통이나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간 것 같고 쏘가리하고는 좀 완전히 이격돼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쏘가리는 뭐 날씨가 좋다고 해서 곱부리에서 떠나서 홈통으로 들어간다거나 또 안 그러면 빠르게 이동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덜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수심층만 좀 바꾸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좀 좋으면 좀 얕은 쪽으로 좀 올라타고 날씨가 또 좀 춥거나 수온이 떨어지면 조금 더 깊이 내려가고. 왔어? 쏘가리? 아이, 쏘가리 아니다. 블루길입니다, 블루길. 블루길 옆대기가 싹 걸렸습니다.
지금 이 미노우는 꼬리 쪽에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텐실이 이제 패드옥이 들어가 있거든요. 텐실이라고 해서 반짝이는 실로 감겨진. 그런데 그게 굉장히 블루길을 유혹하나 봐요. 아, 블루길이 정말 이렇게 미노우에 정신없이 달려드는 경우는 참 처음 봅니다. 처음 봐. 이런 자리는 뭐가 나와도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새물류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큰 홈통에 곱뿌리 너무 좋은데 있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대체적인 중간쯤 2, 3m권 수심만 보고 그쯤일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던져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심이 많이 들어가는 미노를 가지고 우리가 강에서 하는 낚시 방법대로 낚시를 하게 되면 사실은 미노 밸런스가 자꾸 깨지고 뒤집어져서 낚시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몇 가지 미노의 장치들이 달려 있긴 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패드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려 있긴 한데 그리고 또 아주 극한의 섬세함으로 미노 튜닝을 다 해놨죠. 그래서 덜 뒤집히긴 한데 그래도 여울에서 저킹하듯이 너무 강력하게 저킹하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착수돼서 좀 강하게 저킹해서 어느 잠심까지 좀 들어가게 되면 느린 리트리브로 좀 이렇게 속도 완급 조절을 해주면서 뒤집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쏘가리 있으면 얼마든지 입질을 합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뭐 이제 미노 낚시는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고요. 또 웜으로 구별짓기는 누워가지고 구별짓기는 뭐 마땅치는 않지만 그래도 웜낚시로 앞으로 한 달 이상 또 낚시가 가능하니까 또 웜낚시로 아주 간드러진 손맛, 쏘가리 손맛 보고 하는 그런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뭐 아쉽지만 또 내년 시즌이 또 오는 거니까 예, 쏘가리 낚시 시즌이 점점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왔어. 와, 대박 사건. 꺽지. 와, 야. 댐에서 낚시하다 보면 이렇게 꺽지 한 마리씩 나오긴 하는데, 와, 쏘가리 거의 30 후반급쯤 될 급 정도 되는 그런 힘을 막 쓰길래 뭐지 그랬는데 야 이런 큰 사이즈 꺽지가 한 마리 나와요. 와 시커먼 아주. 합천호에서는 사실 쏘가리 잡기보다 더 힘든 거고요. 블루길이 많고 배스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쏘가리보다도 오히려 꺽지는 더 예민하고 영역에 관한 그 자기의 어떤 공격성이 많기 때문에 못 견뎌요. 그래서 블루길이나 배스에 치여서 사실은 합천호에서 이렇게 존재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 뼘 이상 손보다 큰 아주 고무신짝 같은 그런 꺽지입니다. 멋집니다. 아, 멋진 꺽지입니다. 갑시다. 야, 뜻하지 않은 아주 대물 꺽지 한 마리 봤습니다. 웬만한 강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사이즈고요. 저수지에서 이렇게 댐에서 또 배스들하고 블루길 사이에서 생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덩치가 좀 커졌나 봐요. 네. 대단한 꺽지 만났습니다. 자, 또 이 곱불이 돌아서 꺽지가 있다는 건 물이 받친다는 자리고 받치는 자리라는 의미고 또 쏘가리도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꺽지 쏘가리 이렇게 한 세트로 보고 좀 부지런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합천호 중간쯤에 있는 직벽 곡부리들 쭉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이 산그늘이 일찍 들어오면서 좀 차갑네요. 물도 차고 볼류때물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차갑고 햇볕이 뭐 한 오후 2, 3시 되니까 벌써 산그늘이 지면서 포인트를 그늘이 덮어버리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 잠깐 시간 남았는데 얼른 아침 첫 포인트 거기서 쏘가리 잡았던 자리에서 얼른 가서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왔어요. 아, 근데 쏘가리가 아닌 것 같아. 아까 쏘가리 만났던 자리에서 저녁 피딩에 똑같은 자리에서 베스트 가보네요. 네, 오늘 이만 합천호에서 쏘가리 낚시 마무리 하기로 합니다. 있을 곳에서 입질 받고 또 한두 마리 잡고 그리고 꺽지 대형 사이즈 만나서 즐거웠고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시즌이 조금 남아있다고는 판단이 되고요. 다음번에 오게 되면 뭐 소형 메탈이라든가 한 4, 5m권 이상들도 좀 한번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소형 메탈 그리고 지그헤드 1/8, 1/5 이런 글러범 종류 이렇게 챙겨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운샷 이렇게 해봐도 다운샷이나 이런 거는 쏘가리가 또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믿음이 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챙겨가지고 오면 앞으로 뭐 댐에서도 댐권에서도 한 두세 주 이상 이렇게 낚시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볼류대 곱부리 수중능선 2.5m 들어가는 미노우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즐겁게 낚시하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바다로 간 쏘가리는 다음 편에 더 즐거운 곳에서 여러분들 반갑게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